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창작 집단 대표 황윤동입니다. 저희 단체는 구미를 기반으로 해서 연극을 하는 단체고요. 전문예술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중장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 3세대 연극인들의 근육 키우기와 그 근육 키우기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연극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자가 이번 중장기의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저희 이번 중장기의 목표가 구미 연극 3세대들의 근육 기르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이 스스로가 창작할 수 있는 창작의 근육을 위한, 기르기 위한 그 워크숍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 몸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와 소리를 활용한 작품 만들기입니다. 단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급여 제도하고 복지 지원책인 것 같은데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이외에 공연 수당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요.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 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주말에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체 휴일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에 대한 홍보는 궁극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작품을 판매하는 루트는 지역의 여러 예술제들이나 전국의 축제 또는 그런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극장이나 단체들 대상으로 작품 홍보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작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홍보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크게 두 개의 프로젝트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는 2024년에 공연화될 지역역사 발견 프로젝트의 현대판 프로젝트입니다. 그 작품의 대본이 나올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 지역 동화작가의 작품을 공연화시키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저희 2022년과 2023년에 만들었던 작품을 다시 한번 좀 더 강화시키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